우리는 평창 동계 올림픽 많이 많이 알리기 위해서 외국인 아이돌스. 평창 동계올림픽 열리는 곳에 이제 가보시고 즐기고 체험하실 거예요. 네네. 어떠세요, 기분이? 좋죠.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제가 가본 적이 없는데 진짜 오늘 이 기회가 되게 영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도 올림픽 본 적이 없는데 다들 그러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제 버킷리스트에 있었는데 이번에 가게 돼서 너무 좋고 나만의 소원을 이루어진 느낌이라고 할까요? 너무 행복해요. 저는 사실은 강원도를 가본 적 없으니까 그 경치 어떤지 보고 싶어요. 경치 예쁘다고 많이 얘기 들었으니까 보고 싶어요. 강원도 음식도 막 보고 싶어요. 저는 일단 강원도 사투리 너무 듣고 싶어요. 강원도 너무 좋아해가지고 사투리 너무 올림픽과 전혀 상관없는 거를 이제 가드래요. 가드래요? 지금 뒤에 보이세요? 네네. 네. 마스코트? 네. 알죠, 알죠, 알죠. 이름이? 수호랑 반다비. 반다비. 수호가 어떤 동물인지 아세요? 수호는 그 호랑이죠. 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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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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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다비는 한 달 가슴 거. 와우, 그럼 나 그냥 곰이라고 할 뻔. 자, 이제 저희 평창 올림픽 모든 것을 체험하러 가는데요. 놓치지 마시고 저희 콜로를 많이 사랑해주세요. 오, 생각보다 좋네. 피디님, 저희는 어떻게 가는 거예요? 평창이랑 강릉이랑 전선을 가는데 일단 KTX로 가는 방법이 있어요. KTX 아시죠? 네, 좋죠. KTX도 그리고 그 터미널에서 버스로 가는 방법. 네. 그리고 당연히 자동차로 가는 방법이 있어요. 아, 맞다. 제가 기사에서 봤는데요. 네. 그 공항에서 그 강원도까지는 KTX는 제일 낫고 제일 빠르다고. 오, 네, 나왔어요. 맞죠, 맞아요. 맞아요. 강릉, 경산.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네. 저희가 두 분은 버스로 가고 두 분은 KTX로 가고 두 분은 이제 자가용으로 갈 거예요. KTX 갑니다. KTX 타고 싶어요.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오프로 간단히 뽑기를 하는 걸까요? 아, 나 이런 거 되게 못하는데. 아, 나 운이 안 좋은데요? 아, 자, 두 분이서 이렇게 가실 건데 내가 누구누구랑 같이 편을 먹고 싶다 한번 써보게요, 같이. 누구랑 같이? 아니야! KTX! 아니야! 가자! 가자! 아, 고마워. 비켜! 재밌는 여행을 합시다. 네, 고고고 빨리 먹어요? 빨간색 옷이니까 빨간색 옷이니까 다 KTX 같아요? 네. 잠깐만요. KTX 파란색이죠? 아뭐 같은데? 한번 바꿔볼래요? 한번 바꿔볼래요? 자기 사진을 체스 지켜요. 우리 옷은 빨간색이니까 빨간색 보고 싶어요. 그러면 노란색부터 하나 둘 셋 보여주세요. 축하드립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아 저기구나 KTX 타는 거 빨리 가자. KTX 예. 전용 출입구 있어. 어. 다 여기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아, 여기로 가서 KTX. 와 여기는 김천 뭐 항공에 있는 거 처음 와봤어요. 와. 옛날에 강원도를 가려면 다 버스를 타고 가야 되니까 저저 팀이 아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아, 맞아요. 네, 우선은 여기부터 타고. 네. 좋아요. 빨리 내려야 돼. 어? 우리 왜 내려야 돼? 아 지금은 경기 기간 아니잖아요. 어. 그래서 여기 서울역에서 한번 갈아타야 돼요. 평창 아, 가는 거 갈아타야 되구나. 응. 하지만 2월 9일 이후에 올림픽 게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한꺼번에 인천공항에서 평창까지 갈 수 있습니다. 바로 갈 수 있어요? 바로 갈 수 있어요. 우와 아 좋겠다. 너무 아니야. 자 우리 어차피 여기서 기다려야 되니까 한번 돌려봅시다. 아 좋아. 거북음 와! 어, 이번에 그 뭐 부자잖아요. 어. 공중 부자. 아. 어, 여기 봐봐. 어, 어. 저거. 어, 무슨 판매하는데. 아, 네. 그거 무슨 하나요? 방금 계속 여기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게 어떻게 사요, 얘? 이거? 예, 어. 이렇게. 아, 이렇게. 나는 장난 안 하려고요. 나도. 평창 추운 거 같아서. 나도. 어, 뭔가. 오, 이런 거. 오, 이 색깔 되게 예쁘다. 오, 오, 오. 이거. 오, 오. 어때요? 오, 어떤 사이즈인데? 헉! 사이즈! 진짜 아, 잘 만들어. 오, 따뜻해요. 이거 진짜 마음에 들어. 그리고 이거 봐봐요. 여기 평창 2018. 여기서 보여. 우와. 귀엽죠, 반다리. 평창의 영광을 드릴게요. 아, 온석이 있는데. 저 옛날에 평창 가봤는데. 여기서 탔어요? 아니면? 여기서 탔어요. 네. 안개는 있는데. 여기서 한 것 같아요. 여기 아니고? 비슷한 거예요. 저희, 안녕하세요. 저희 평창 가려고 하는데. 횡기를 가시면 되고요. 저기 매표소에서 횡기로 표를 끊으시면 돼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회계 가는 거? 회계 가시는 거예요? 네. 네. 3시 5분 차 있습니다. 네. 3시 5분 차? 네. 그럼 두 명. 두 분이요? 네. 네. 두 분 하시면 25,800원입니다. 네. 다 볼까요? 예. 그럼 지하철이랑 비슷하죠? 비슷하게. 봐봐. 야, 수호랑. 와, 그리고 반다비. 그리고 여기 실제로 크기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어, 뭔지 이렇게 한번 마시고 싶어요. 너무 귀엽지. 표정 봐봐도. 그냥. 오, 진짜요? 네, 수호랑도 되게 귀엽지. 와, 그러네요. 어. 이제 진짜 평창에 와서 올림픽 진짜 다가왔다는 느낌이 실제로 들어갔네요. 어. 이것도 잘 봐야 되지. 네, 여기 그 맞아요. TW는 돌아가는 거예요. 네, 맞아요.
진짜 편리하다. 그러니까. 저는 경기장하고 기차역 떨어져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좀 걱정이 되더라고. 맞아. 근데 나오자마자 바로 셔틀버스로 연결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딱 앞에 있어.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진짜 여기 오시면 또 편하게 여기 저기 뭐 왔다 갔다. 또 편리하고 엄청 좋아요. 맞아요. 그리고 보니까 무료죠. 맞아요. 무료예요. 돈이 필요 없어요. 와. 여기 하천도 있네요. 네, 보니까 이게 약간 청계통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요. 그쵸? 와. 근데, 헬라. 저쪽에 있는 건물이 어떤 건물인지 아세요? 되게 멋있게 보이는 거죠? 여기서 이거 봐. 오, 거기서 걸리는 것도 있고, 멋있어 보여서 내 생각에는 개막시? 빙고! 맞아요? 여기 모인 우리 모두 하나의 꿈이 있죠. 다시 일어날 이 순간 하나의 불꽃을 따라가요. 아, 이번 여행은 진짜 내 인생 중에서 잊지 못하고 최고의 여행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많이 기대해주세요. 오, 좋은데? 어우. 아, 근데 왔다, 드디어. 우와. 아, 너무 멋있는데? 여기, 알파인 경기가 열리는. 네, 나 너무 신기한데? 이제 처음 이제 이런 올림픽 경기장 처음 보네요. 실감이 아직도 없어. 와, 기대 넘치는데요? 그 이제 병창 동계올림픽을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 보니까 다 준비도 있고. 맞아, 맞아. 신기하다. 진짜 기대되네. 아, 근데 너무 추워. 너무 추워요. 시작하기 전에 좋을 것 같아. 맞아요. 서울보다 강원도 훨씬 춥죠? 맞아요. 훨씬 추워요. 비교가 안 돼요. 저 다른 나라 온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아시아라고 하니까 당연히 따뜻하다고 그 오는 사람도 있을 텐데. 오면은 우리 사람이 입고 오지 말고요. 꼭 이제 패딩, 스카프, 뭐 장갑 다 준비하고 오면은 편하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오면은 진짜 이번 정상 여행이 뭐 재밌게 해볼까요? 예, 수고 갑시다. 갑시다. 브로맨스. 어휴, 이거 좋아. 드디어 강릉에 왔네요. 다 왔네요. 근데 지금은 무슨 어디 왔어 지금? 여기는 그 쇼트트랙 아레나. 아, 쇼트트랙 아레나? 아, 스케이팅? 네. 이거 보면 진짜 뭐 동계올림픽 느낄 수 있죠. 뭐 그런 분위기에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아, 진짜 들어보고 싶은데 아마 선수들이 지금 연습하고 있으니까. 아, 열심히. 그러면 우리 표 사고 꼭 보러 가자. 경기를. 가자, 같이 가자. 오케이, 오케이. 근데 지금은 우리는 강릉 왔으니까 너무 많이 해야 하잖아요. 소개해야 돼. 버킷리스트 있죠? 버킷리스트 있어. 버킷리스트 뭐가 있어? 이렇게 먹는 게 있고, 먹는 게 있고, 보는 게 있고, 보는 게 있고, 놀는 거 있고, 느끼는 거 있고, 여기까지 있으니까 우리 강릉에서 다 할 수 있을까?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우리는 먼저 어디 방향으로 뛰어갈까요? 이쪽? 오케이.